차들. 이런 오프닝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바로 지난 영상. 바로 지난 영상 배대시. 지금 들어 외모 관련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냥 정말 소소한 일상이라도 보고 싶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맨날 뭐 다이어트 브이로그, 토요 Q&A, 토크쇼 이런 것만 해서 요즘 브이로그를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스근하게 저의 하루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주말에 하루. 20살 뭐 하는지 궁금해. 제대로 된 연애는 사실 못하고 있어요. 그냥 진짜 편하게 찍어볼게요. 옛날처럼. 요즘 막 초심 잊었다 이런 말이 많은데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일상 브이로그나 찍던 애가. 어쨌든 저의 대가리 케어. 일단 저는 머리 꼭대기에는 이걸 뿌려요. 헤어토닉 달리프 건데 정수 냄새 안 나 잘 쓰고 있고요. 이거는 파는 건 아니고 지수 어머니께서 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는데 진짜 좋아요. 저는 머리가 붙임머리도 많이 하고 막 옛날에 염색도 많이 했어서 관리를 정말 빡세게 한답니다. 제가 평소에는 평일에 맨날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일에는 퇴근하면 조금 쉬면은 또 잘 시간.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 이거 무한 반복하고 주말에는 거의 재채널과 편집 이렇게 해서 영상 주말에 하나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예 통틀어 쉬는 날은 거의 없을 뿐더러 만약에 생기더라도 저는 못 잤던 잠 보충 데이 그냥 하루 종일 진짜 잠만 자요. 근데 오늘은 주말인데 오늘은 또 일정이 조금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 10시 42분인데 첫 번째 일정은 어디 가야 되냐? 저희가 최저부 콘텐츠 때문에 저 제이님, 희연님, 지수님 이렇게 연어를 따라고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기능시험을 다음 주에 다 같이 보러 가기로 해서 기능시험 연습을 오전에 조금씩이라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일정을 한번 소화하러 가실게요. 뿌잉뿌잉.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 에너지 시동을 하세요. 조사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어제 안 오셨어요. 제가 찾아서 데리고 와도 되죠? 금요일 날 연습하고 나서 거의 왔어요. 그쵸. 근데 부족하죠 시간이. 희연이요? 그쵸. 제가 데리고 와도 돼요? 회사에 있어요? 아 힘들어 힘들어. 운전은 너무 힘든 짓이에요. 너무 지친 관계로 제가 다음 스케줄은 5시까지 성수로 가야 되거든요. 조금 쉬다가 준비할 때 다시 돌아올게요. 일단 저 지금 지쳤어요. 디디디. 짠. 못 갈아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갈 준비하면서 여러분이랑 제 근황 토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그냥 스근한 일상 공유? 그 인스타 공지 채널에 저한테 궁금한 근황을 물어보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씩 답을 하면서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안 하고 쉬는 날은 뭐 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브이로그로 준비를 했고요. 딱히 근데 제가 쉬는 날이랄 게 없는 게 유튜버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쉴 때 뭔가 다음 콘텐츠 목적지 다음에는 뭐하지? 편집 미리 해놓을까 하면서 온전히 쉬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의미 있게 쉬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걸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쉬는 날에는 오프닝 때 말했다시피 거의 그냥 집에 있거나 땀내서 잠깐 친구들 만나거나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술 어떤 거 많이 드시는지 궁금해서 섞어드시나요? 제가 기동님한테 소주를 배워가지고 요즘은 소주 먹는 것 같아요. 원래 소주를 못 먹어서 소맥을 먹었거든요? 소주를 먹는 게 훨씬 낫더라고. 코치도 섞어먹는 것보다 낫고 그래서 소주랑 음료수 이렇게 소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쉬는 날 최저부 멤버들이 어떻게 노는지. 쉬는 날은 각자 쉬죠? 근데 거의 다들 막 집에서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촬영을 하잖아요? 항상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평소에 있을 때는 이 정도 손으로 한다면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쓸 수 있는 텐션을 다 써서 진짜 외향적인 사람도 카메라 뒤에서는 그런 활발함을 유지한 사람 잘 못 봤어요. 대학교 친구들이랑 요즘 잘 지내는지 막 연락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한 번씩 안부 묻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연락 많이 하는 친구랑은 시간 될 때 한 번씩 보고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학 언제 할 건지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조금 잘 되고 말겠지 했는데 이게 점점 잘 되고 회사에서도 이제 안타까리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경험 쌓는 게 제 인생 전반에 있어서 진짜 많은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지금 쌓을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쌓고 후회 없을 때 복학을 하자. 대학교나 복학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신경 쓰며 살고 있어요. 이런 건 왜 물어보는 거야? 기동주마가 요즘 남자로 보이시는지 기동주마 잘생겨 보이나요?
하루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보통은 9시 10시쯤 일어나고요. 수목은 고정 출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9시 전까지 출근해서 일하고, 아닌 날에는 출근은 좀 유동적으로 해요. 월화금에는. 그리고 보통 퇴근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하고요. 홈트 한 번씩 하고요. 가끔 홈트는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씩은 꼭 하고, 남는 시간에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저기 뭐야 편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연애는 하고 계신 건지, 만나는 남자 연락하는 남자 이런 게 질문이 많구나. 뭔가 제대로 된 연애는 사실 못하고 있어요. 저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연애하면은 엄청 길게 하는 스타일인데, 학생 때 3년씩 두 번을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조금 연애를 길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참 상황이 바뀌고 어른이 되고 하다 보니 제 연애 스타일도 좀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좋으면 그냥 사귀었는데, 점점 썸에서 연애를 넘어간 단계에서 점점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일정은 저희 사촌 오빠가 있는데, 사촌 오빠가 성수에서 전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랑 성수에서 만나서 전시 갔다가 뭐 그냥 저녁 먹고 하기로 했거든요. 엄마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먼저 왔어요. 사연을 찍어봐. 응. 교정표 이거야? 네. 지금 얘는 뭐지? 로봇인가? 어, 무엇이지? 컨셉이 작업 잡고 오재령 모르겠구나. 컨셉이죠. 이거는 이제 뭐에 쓰는 건데? 이게 이게 작업이 많아지고, 이게 작업이 많아지고. 근데 이 양념이랑 어떻게 이거 해야 되지? 어? 오빠들 안 나와? 그리고 왜? 나올래? 여자친구한테 인사해. 네, 저는 이렇게 잘 먹고 잘 놀고 잘 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 10월이 됐잖아요. 놀랍게도 제가 작년 10월에 체조부 들어왔어서 이제 체조부 들어온 지 1년 정도 됐더라고요. 1년 만에 저한테 너무 큰 변화들이 생겼고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 모두 다 우리 보링차들 덕분이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고 조심 제대로 잡으면서 호불호 할머니 될 때까지 유튜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글거리니까 그만할게요. 항상 행복합시다 여러분.